형벌 형자 보십시오. 형벌 형자 왼쪽에 있는 요 글자, 요 글자는 방패간자 두 개를 붙인 겁니다. 요거 두 개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요거 두 개, 요거를 평평할견이라 그래요. 평평하다는 뜻입니다. 평평할견. 평평한 모양은 뭐죠? 우리 트럭삼 설명 정리했죠? 빛도 되고, 냄새도 되고, 향기도 되고, 모양도 되고, 요거는 평평한 모양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모양형. 요건요, 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틀 기구. 평평한 형, 머리에 덮어서는 그 형틀 기구 모양. 준행이 생각했죠, 준행이. 요런 거 있잖아요. 요, 목 딱 들어가는 요 있잖아요. 요런 형틀 기구가 바로 요겁니다. 칼로. 근데 요 해가지고 이제 절 지었으면 칼로 가지고 뭐요? 뺀다, 그죠? 그 형벌이고. 또 안에 여기에 칼 붙이다, 요렇게도 설명합니다. 요 안에 칼이 달린 게 있고, 안 달린 게 있거든요. 그 칼이 있기 때문에 칼을 붙인 것도 있고, 안 붙인 것도 있고, 요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칼을 붙인 게 아니고, 이 칼 붙이면 베어가지고 좀 뭐 피나고 난리겠죠, 그죠? 그 칼을 붙인 게 아니고, 요렇게 형틀 기구에 내놨다가, 가둬놨다가, 진짜 이 사람이 사형감이다 하면은 칼로 형벌에 간다. 형틀 모양이고, 재수를 형틀에 메고, 진짜 이 사람이 사형 집행할 때 칼로 뺀다는 뜻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형사니, 형벌이니, 형법, 형량, 처형한다, 그죠? 그 다음에 사형, 이런 뜻이겠죠.